없습니다. 박효환 날카로운 크로스 높게 갑니다. 박스 안쪽 좁은 공간 넘어졌습니다. 아 PK 찍었습니다. 대전 한국철도축구단이 선취점의 기회를 가져갑니다. 앞선 장면 다시 한번 보시죠. 김민균 선수가 골라인 근처에서 볼을 잡으려고 하는데 이경태 골키퍼가 막는 과정에서 다리를 부여잡는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휘슬 울립니다. 이관표 슛! 골! 이관표의 득점! 후반전 67분 대전 한국철도축구단이 1-0 앞서갑니다. 이관표 선수가 정확하게 페널티킥을 성공시켰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침착하게 인사이드로 밀어찼습니다. 여유있게 성공시키는 이관표.